얘 돈을 주니까 또 다르네. 와. 야, 미쳤지? 아, 안짠 게장 처음 먹어봐요. 아, 역시 여행 유튜버. 어, 뭐야?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야? 네. 덕순이?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기 리뷰 같은 거 안 나오니? 별점 같은 거? 아, 근데 저거 리뷰를 안 봐요. 왜냐면 아... 보고 먹으면 편견 생길까 봐 잘 안 봐요. 아, 그것도 하나 배워야겠네. 덕순으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가는 거지, 뭐. 장윤아 계획. 어, 오늘 졸업식 가는데요? 갈래? 10시에 졸업식 가는데? 이제 밥 먹고 졸업식 가자. 고등학교 싶지 않아? 너무 궁금했는데. 궁금하지? 꽃도 팔고. 지금 애들 꽃 가고 있네. 꽃파네.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맛집 가도 괜찮겠다. 어, 덕순이다, 여기. 있잖아. 이 집이다. 아,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떤 식당이세요?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쉬세요. 아, 진짜요? 네, 편찮으셔서 쉬세요. 여기 맛집이에요? 네, 맛집. 근데 쉬세요? 네. 아, 그거 쉬러 오셨다가 못 드시는 거구나? 네. 어머니, 딴 데 아는 데 있으세요? 백반집 맛있는데. 거의 덕순 느낌에. 여기 건너편에 우리 식당이요. 우리 식당 아까 봤어요. 네, 거기 맛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졸업식이라 오셨구나, 그죠? 네. 근데 왜 안 가요? 아니,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나는. 그, 아유. 붙여놓고 다니죠. 그래야 되겠다. TV랑 다릅니다. TV와 실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근처에 좀 맛있는 식당, 뭐 백반집. 백반 파는 데 맛있는 데. 여기만큼 맛있는 데. 여기 왔는데 지금 알아. 저쪽에 거? 가면 명 건너에 명 식당. 내가 가르쳐드릴게. 와, 아니, 진짜. 아니, 직접 오시려고? 아니, 아니. 꼭 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말만 하면. 아, 말만 한다고? 그 정도로 맛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믿습니다. 예, 예, 예. 저희 예, 예. 저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도 되는데. 예. 명품 식당. 명품. 예, 예. 저 이름이 맛집. 아, 맛집. 저기. 그게 우리 집 식당보다 맛있어요? 이 근방에선 여기가 1등이에요, 그러면? 잘 해요. 어, 잘해요? 예. 친구죠? 친구. 아니요. 전혀 모르네. 가서 몇 번 밥 들어가면은, 먹었을 뿐이에요. 아, 먹다 보면은 주방에서 나오시는 거 아니야? 여기 꽃집한도 하니까. 아, 그래요? 꽃집 사장이다. 여기 꽃집 사장이시면 잘하세요. 오늘 대박 나겠네, 졸업식 때. 감사합니다. 네. 아, 전화 온다. 하세요, 하세요. 예.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친절하시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게 저거야. 우리 아. 그리고. 어, 명품이네. 명품 맛집. 근데 아, 이름이 맛집? 이름을 항상 그 투석적으로 지어야 맛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아, 이게 내가 목포에서 백반집 갔을 때 네. 메뉴가 하나였어. 근데 여기 메뉴가 많네. 그러니까 백반만 파는 데가 없나? 메뉴가 좀 과하게 많긴 하다. 많지. 아, 맛은 있겠다만.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여수분들이 많이 갈 것 같긴 해요. 그치, 완전 로컬이네. 관광객들이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 오, 오케이. 여기 기본적으로 봐봐. 테이블에다가 하얀 거 깔아놨어. 이게 한상 나온다는 얘기거든. 어, 근데 장사 하시나? 들어가지, 하지. 들어가 볼까요? 아무도 안 계신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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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냄새가 나긴 하는데. 식사 되나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어. 저기 촬영을 좀 해도 될까요? 저희 밥 먹는. 네, 네. 어, 근데 얼굴이 TV하고는 어. 완전히 그냥 그쵸? 너무 빵빵. 지금 무슨이네요. 아. 어머. 저희 밥 먹어도 돼요? 네. 어디 앉을까요? 아무 데나 앉을까요? 아무 데나 앉으셔도 돼요. 네, 네. 아. 저희가 프로그램이 MBN 프로그램인데 네. 이렇게 막 무작정 아무데나 들어가서 촬영 되냐고 여쭤보고 맛집 네네. 찾아다니는 프로그램 많이 봐주세요. 네네네. 그 백반을 좀 먹고 싶은데요. 네네네. 여기서 제일 잘 나간 백반이 뭐예요? 저희 음식은 다 그리고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
근데 이제 아침을 기본 백반. 기본 백반으로. 백반을 주세요. 그러면. 백반을 주세요. 기본 백반. 네네네. 네. 네. 아,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도 되고. 걱정도 되면서도 여수 첫끼니까. 이게 선입견이 무서운 게 메뉴는 뭐 한 세 개 이해하면은 그냥 이러고 오거든. 근데 이것저것 장어구이 같이 구우면 그러니까 다 잘하실 수 있지만 또 이런 집에서 잘하는 거 하나 찾는 것도 매력이죠. 그리고 이게 여가 피어가지고 그래서 메뉴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잘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같긴 해요. 너무 불신하시는데. 우와.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하시나? 야, 엄청 많다. 야.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하세요? 빨리 하죠. 야. 하, 찬 가지수 뭐 백반인데. 전라도에서 유명한 거 다 있네. 그러네. 게장도 그냥 툭 올려놨는데 클래스가. 우와. 이렇게 반찬이 네. 바뀔 수도 있어요. 계절이 틀리니까. 그게 백반집 매력이죠. 예예예. 뭐. 예, 예. 저는 와, 이게 제가 다 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게 몇 년 됐어요 여기? 저는 장사를 한 게 아주 오래됐어요. 시내 사다가 여기 온 건 한 5, 6년 되고요. 아, 전체 하신 건 10몇 년 되시겠네? 아니요, 더 되죠. 와. 한 20년. 반찬 진짜 많다. 와. 잘 먹겠습니다. 반찬 진짜 많다. 와. 먹어보자. 그냥 주는 게장인데 이렇게 크다고? 갓김치 진짜 맛있다. 야, 갓김치 진짜 맛있다. 와, 나물들이 너무 좋다. 명품이네, 명품이야. 명품이다, 준빈아. 아, 진짜 맛있다. 명품이야. 딱 간이 딱 맞아, 그지? 와, 간이 너무 좋다. 그지, 그지, 그지. 별로 안 짜다, 진짜. 놀랬어. 게장 백반 한번 시켜봐야 될 정도로 이거 그냥 나오는 건 너무 맛있어. 안 짜. 아유, 요게 메인이구만. 담백하네, 돼지고기가. 간이 생각보다 세진 않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제육이 와, 짠맛이 하나도 안 나네. 제가 또 그걸 삶아서 또. 아, 삶아서 했죠? 네, 삶아서 된장 넣고 삶아가지고 물 버리고 새로 시수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쫙 뺐어요. 다 먹고 있어요, 얘가. 된장을, 그거를. 그 약간 매운 양념도 슴슴하게 했어. 와, 간 자체가 MSG 넣은 이런 맛보다는 빽한 맛이 나요. 자극적이지가. 그러니까 제육볶음 서울에서 맛있는데 먹으면은 맛은 있는데 나중에 되게 짠 거 알지? 이거 진짜 담백한 거야. 와, 이거 킥인데? 와, 진짜 맛있다. 와, 제육이 맛있을 줄 몰랐어. 전라도면 양념 막 세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전현무 씨. 예. 네. TV 전현무 씨 몰라요? 아. 와. 오늘 사장님 우리 왜 싸우시는 거지? 모른다고 싸우시는 것 같아. 전현무를 어떻게 모르냐 이러면서. 모실 수 있죠. 이제 고등어. 아니, 저, 아, 고등어 나와요?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아니요. 아. 저는 혼자. 아, 근데 왜? 옆집 사장님이 잘 도와주셔요. 제가 혼자 왔어요. 아, 도와주신다고?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왜 싸우셨어요?
아, 전현무 씨는 뭘 별로 보셨대요. 눈이 나쁘니까 나이 드시고. 무슨 일이냐?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이렇게 줘요? 고등어 쪄가지고 양념한 거. 야, 근데 진짜 집밥처럼 주신다. 이쁘게 담 그런 거 안 하고. 야, 이거 12,000원짜리가 맞아? 와, 좋다. 가성비. 짱이다. 일하면서 와서 딱 밥 먹기 좋은 식당인 것 같아. 그런 여행 와서 먹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라 와, 메뉴가 전체적으로 그냥 진짜 엄마가 해주는 느낌이라서. 왜냐면 일하시면서는 거의 매일 드셔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이면은 물려버리거든. 아,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잘하는데? 아, 아침에 스타트를 가볍게 그냥 먹으러 온 건데 너무 맛집이다. 너무 괜찮은데? 네. 그치? 아, 이거 진짜 짱, 진짜 오랜만에 먹었네, 이런 거. 고등어집. 아, 밥을 먹으러 가면 세 그릇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밥을. 맞아. 밥을. 진짜 명품이다, 게장. 게장을 일부러 안 먹고 있었거든.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사장님, 게장을 돈을 주고 추가를 좀 할게요. 게장 너무 맛있어. 그냥 주는 건데 이 정도면 네. 젓가락 계속 가요. 예. 와, 너무 많다. 다시 앞서. 아, 이제 간장게장이 이게 어머니가 잘하시는 이유를 알겠다 이게. 이야, 대박이다. 와, 와 살 봐. 와. 어. 와, 씨. 와. 어우, 진짜 맛있게 하시겠다. 돈을 주니까 또 다르네. 와. 야, 너 미쳤지? 아, 안짱게장 처음 먹어봐요. 진짜. 간장게장인데 밥을 안 먹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도 안 짜. 우와. 우와. 또 나. 요 양념이에요. 요 전현무 씨가 초딩 입맛을. 아, 전현무 씨가 초딩 입맛을. 초딩 입맛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달라졌어요. 와. 되게 매워 보이잖아요. 맵긴 매운데. 아, 맵긴 매워. 근데 막 그렇게 막 아우 너무 막 물 찾는 매운맛이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야, 무슨 다르구나. 양념만 통에다 받아가고 싶다. 손에 악력이 많이 없네. 야, 봐봐. 준비나. 나왔어, 나.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와, 양념도 안 짜다. 게장 주먹밥. 아, 미쳤다. 응? 간장게장집 여기보다 맛있는 데 갈 수 있을까? 와, 저 먹어보고 게장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그지? 응. 제가 게장을 진짜 좋아해서 서울에서도 맨날 배달로 시켜 먹거든요, 게장을. 와, 근데 이 집 진짜 맛있다. 근데 이제 다르긴 하다. 게 상태도 다르고. 야, 이거 어떻게 해? 딴 데 가지 말자. 메뉴 낮게 먹어보면 될 것 같아, 오늘. 여기서 그냥 낮잠 자고 점심때 딴 거 시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전 진짜로 게장은 양념게장밖에 안 좋아할 정도로 양념게장, 간장게장, 그럼 무조건 양념게장을 먹는데 처음이에요, 간장게장이 더 맛있는 것. 난 둘 다 좋아. 둘 다 좋은데 난 매운 걸 좋아하거든. 간장게장을 짜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짜, 진짜. 안 짜, 안 짜. 어쩜 이러지? 어우, 그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입 좀 닦으셔야 되겠네. 왜? 입에 지금 양념이 이따 닦을게. 나 이거 하면 또 난리 날 것 같아. 지금 입 주변이 거의 다섯 살짜리 꼬마예요. 너? 아우, 이거 봐. 진짜 맛있어요. 간장 양념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아. 미쳤어 미쳤어. 야, 여순 게장이구나. 아. 결국 비닐 장갑을 뺐구나. 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먹고 손 씻는 게 좋아. 여기가 양념이 명품이다. 간을 진짜 잘한다. 그지?
와.